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나무마을농원 통년벌 농장입니다. 자, 농부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 개미 좀 잡으려고요. 예, 개미. 전에는 그때 개미 약만 뿌렸잖아요. 요거는 뭘 어떻게 섞으신 건가요? 고양이 사료에. 고양이 사료를 물에 불린 건가요? 물에 며칠 정도 불리셨나요? 30분인데. 30분 불리셨다가 물을 꽉 짜신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개미 살충제를 섞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살충제. 어떤 살충제? 농약. 예? 농약. 근데 농약 살충제 섞으면 벌에 영향이 없나요? 이건 벌은 여기 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아, 개미. 괜찮을까요? 어, 그러면 요거를 개미 방지만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해충도? 개미만 방지하는. 어, 토양 살충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살충제인가요? 살충제, 진드물약.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마을 농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토종벌에 담벼드는 개미 퇴치 방법 총 4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단지 이제 야생동물이나 예. 집 주변에는 좀 위험한 게 고양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 아, 그래서 혹시나 먹고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줍니다, 주변에. 야, 원점 타격이죠, 이거 원점 타격. 오케이. 예,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토종 벌통 앞에 한 놔주면은 수많은 개미 얼씬도 못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건데 총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알려드리는 거겠습니다. 일단은 앞전에 했던 농부님이 했던 방법대로 고양이 사료입니다. 사료 같은 거를 물에 불려갖고 물기 꽉 찬 다음에 살충제를 섞어가지고 이제 버무려가지고 벌 주변에 놓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건 비카드라는 살충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충제입니다. 이거는 비카드 농약 한 티스푼 정도에다가 저기 백설탕 있죠. 백설탕 커피잔들 한 두 잔 정도. 이거는 뿌릴 곳이 많으면 더 많이 섞어도 됩니다. 아, 그래갖고 이제 설탕을 계속 저으면 이제 이 비카드라는 그 살충제 자체가 한 티스푼도 아니야. 한 몇 방울? 한 다섯, 여섯 방울만 떨궈도 그 다음에 설탕을 계속 저으면 물 같은 거 전혀 타지 말고 이렇게 하면 설탕이 파르스름해집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그 만들어 놓는데, 근데 비카드의 특징이 고추밭 진딧물 살충제거든요. 근데 보통 살충제와 달리 틀리게 냄새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비카드를 설탕과 섞어갖고 길목 등에 놓으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개미 전멸 한 방에 끝납니다, 여러분. 비카드는 아마 농약방에서 한 통에 한 7,000원 정도 할 거예요. 저렴하고 용기는 2리터 생수병을 밑바닥을 잘라갖고 좀 통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량 뿌릴 곳이 많으면 많이 하고 적으면 적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나무 아이스크림 막대 있잖아요. 하드라 그러죠. 요 스틱 아니면 소층 스틱 쓰다 남은 거 버릴 만한 거 저거 씻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거기다가 비카드 잘 섞어서 나무 스틱으로 몇 방울 정도니까 나무 스틱으로 비카드 안을 병 안에 좀 넣어가지고 나무 스틱으로 몇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됩니다. 설탕에 들이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다 보면 이제 파랗게 변하는데 그때까지 섞으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거 큰일 납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나 외양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절대 접근 못하게 하도록 하고 당부드리고요. 벌은 이런 고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 액체 상태 같은 경우에는 벌이 빠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체 상태는 잘 안 먹으니까 벌통 밑에 갖다 놓을 분들은 이렇게 개미 있는 곳에 놔두고 돌을 살짝 엎어놓으면 벌이 못 먹습니다. 요거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살충제이기 때문에 저독성 상급이거든요. 애완동물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절대 안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하시고요. 설탕색이 푸르스름하게 되면 다 된 겁니다. 그럼 개미가 물고 들어온 그 개미집은 박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애완견이나 좀 이제 좀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벌도 먹으면 죽음으로 돌 등으로 덮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개미는 먹어도 벌은 못 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참고해 주시고요. 액체를 만들어서 벌이 달라들어서 벌까지 피해가 있으니까 고체 가루기 때문에 벌이 안 달려듭니다. 한 통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여기 밀폐용기에 넣어놓고 한 3년 가까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말벌이 이 근처에 있으면 싹 다 잡아버릴 수 있거든요. 집 근처에 개미도 없어. 전멸이에요, 전멸. 개미가 오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개미 이제 다니는 길목이나 또 이제 개미 따라가다가 개미 집에 근처에다가 놓으면은 직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말벌 잡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화분떡 있잖아요. 화분떡 한 두 숟가락 정도에다가 물을 약간 타서 끈적끈적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 비카드를 집어넣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비카물 몇 방울 타가지고 요거를 말벌 한 생포에가 말벌을 잠자리 채로 잡아갖고 말벌 꼬리에 달아가지고 날려보내면 한 말벌 한 세 마리만 그렇게 날려보내면 말벌이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먹고 초토화됩니다. 예, 요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건 사이메트라고 토양 살충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벌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가 떨어지고 집을 지으면서 가루가 떨어지면 개미들이 들락날락 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잘못하면 벌들이 개미 때문에 도고까지 합니다. 단내가 나기 때문에 개미가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청소를 잘해줘도 개미약은 무조건 뿌려야 되는데 개미약 한 통에 3만원이 넘습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성비 있게 한번 만드셔갖고 저렴하게 효과 좋게 한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이 사이매트 사용할 경우에는 벌통에서 5m 정도 띄워서 주변에 뿌려야 됩니다. 너무 가깝게 뿌리면 이 냄새가 좀 고약하기 때문에 벌들한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m 정도 떨어져서 뿌리고 사이매트는 거세나방이나 벼룩이벌레, 귀뚜라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체로탄 같은 역할이에요. 고약해가고 근처에 못 오게 하는 건데 이건 개미집이나 개미 길목에 뿌려놓으면 가루를 지금 뭐 얼씬도 못합니다. 개미가 단 벌통과 한 5m에서 5m 이상 떨어지게끔 멀리 떨어져서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주변에 한번 벌통 주변에 개미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한번 뿌려보세요. 대신 너무 가깝게 뿌리는 건 금합니다. 벌들한테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뿌리다 보면 이제 냄새가 좀 역하기 때문에 고리 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항상 끼고 뿌려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방법은 토양 살충제입니다. 한 9,000원 이하짜리 가장 싼 토양 살충제 아무거나 산 다음에 여기에 산도 아시죠? 과자, 크래커나 또는 빵 또는 뭐 사료 같은 거를 개사료나 고양이 사료를 절구에다 넣고 찢습니다. 찐 다음에 토양 살충제에다가 요 백설탕 이렇게 쪄서 섞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백설탕 그러니까 토양 살충제 플러스 산도 같은 크래커를 빻은 거에다가 백설탕을 1:1 비율로 섞어가지고 개미를 따라가면서 경로에다 살살 뿌려주세요. 따라가다 보면 이제 개미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들락날락한 개미집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뿌리고 남은 것은 여기 주변에 집 정원 주변에 혹시나 진딧물이 많이 붙는 작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원수는 장미꽃 같은 거 그 뿌리 주변에 또 뿌려주면은 개미가 진딧물을 옮기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거든요. 그러면 전멸입니다. 전멸. 그러니까 토양 살충제 자체가 단맛이 나긴 나요. 근데 여기에 설탕을 섞으니까 개미가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뿌려주면 개미가 순식간에 몰려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저기 과자, 크래커 또는 감자 으깬 것 또는 빵이나 또는 사료를 같이 토양 살충제를 섞은 다음에 백설탕이나 1:1로 해도 되고 그리고 한번 사놓고 평생 써먹을 양 되니까 저렴하게 한번 개미를 박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앞서 농부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이제 고양이 사료에다가 살충제를 섞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뭉쳐가지고 뿌려도 되긴 됩니다, 주변에다. 그래서 어쨌든 액체를 녹인 걸에다가 살충제 성분을 섞으면 절대 안 됩니다. 벌이 달라들어서 벌까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벌 걱정 없이, 그리고 개미는 벌통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집 주변에 개미 싫어하시는 분들 엄청 많죠. 기농기촌인 분들 요런 방식, 요 세 가지 방식만 해도 개미 얼씬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정원에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살충제 사용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애완동물이나 사람,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안전하게 취급하셔갖고 저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